자, 수트 RPM 791번 두 다항 함수 fx랑 gx가 임의의 실수 h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g'a 더하기 g'a의 값을 구해라. 결국 gx의 함수식이랑 뭐 도함수식을 찾으라는 얘기인 것 같다. 자, 근데 이 보면 나 한번 딱 보잖아. 나오에서 많이 보내지. 자, 뭐 할 거야? 얘를 양변을 h로 나눌게. 자, 근데 쌤 나눌 때 h는 0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보면 얘를 어쩔 수 없이 극한에 넣을 거야. 그러니까 극한은 h가 0으로 갈 때를 극한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그건 h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자, 일단 양변에 h로 나누면 h분의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gx는 h분의, 자, 요 놈은 f의 t를 적분한 거 ft에다가 x에서 x 플러스 h의 정적분을 적용한 거니까 f의 x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x고, 그 다음 아까 뭐 할 거라고 양변을 리미트를 취할 거지. 왜? 딱 봐도 이거 hh 똑같고 xx, hh 똑같고 xx 극한을 이용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걸 극한에 넣으면서 결국 나누기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h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결국 얘가 뭐야? g의 x가 좌변이고 우변은 f'x인데, 결국 f'x는 원래 우리 fx를 적분한 게 대문자 f로 잡은 거니까 얘는 대신에 이렇게 바로 적어줄 수 있죠. fx라고. 됐어. 근데 위에서 fx라는 식을 줬네, 이렇게. 그럼 결국 g'x가 뭐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그럼 gx는 적분한 거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고, 자, 가에서 뭐 줬어? 여기 적분상수 1을 준 거야. 됐죠? 그래서 계산하면 g'a는 9가 나오고요, ga는 8이 나와서 답은 17이 되겠습니다.